이제 끝을 보이는 2022 K3 리그. 하지만 아직 순위에 만족할 수 없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네, 오늘 K3 리그 25라운드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이 화성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네, 오늘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두 팀 모두 이 후반기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재 화성FC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강릉시민축구단도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성종합보조구장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요즘에 그 태풍 힌남노가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구름이 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시민과 경주한수원의 경기였죠. 여기서 이 막판에 터진 백승우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왼쪽에서 김민혁 선수가 왼발로 이 깔아준 공을 백승우 선수가 역시나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골잡이답게 이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이 지금 경기 끝나기 막판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나온 골이었는데요. 백승우 선수 지금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스케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화성FC와 강릉시민의 경기 말고도 세 경기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와 파주의 경기, 당진과 FC 목포의 경기, 김해와 울산의 경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오늘은 K3의 날로 한번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한수원의 서동현 선수 1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포천시민의 김영준 선수가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민의 정상규 선수가 8개의 도움으로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있고요. 경주한수원의 장지성 선수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4라운드까지 순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FC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승 9무 5패, 승점 39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시민은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승 8무 9패, 승점 2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K3 리그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위권과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철 감독이 이끄는 화성FC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안지호, 김성환, 장영기, 장영우, 김민식,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3톱 조동건과 장영기, 이인규 선수를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김도근 감독이 이끄는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김선태, 이병욱, 유호성, 차승현, 강용석, 백승우, 최남준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백승우 선수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사용구 이렇게 공이 클로즈업이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K3리그 상위권과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 화성FC는 상위권 그룹, 강릉은 중위권 그룹에 속해 있고요. 호시탐탐 올라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을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화성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성의 홍구장에서 지금 에스코트 선수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에스코트 퀴즈, 플레이어 에스코트 퀴즈를 방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스코어를 맞춰라. 이 클래퍼와 부채도 배부한다고 하고요. 방금 보셨던 플레이어 에스코트 퀴즈, 그리고 승리의 사인볼을 잡아라, 팬 서비스 존 등 운영 등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의 가장 긴장되고 또 설레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경기장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장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나 정말 궁금한데요. 잠깐 그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K3 구단들이 요즘 많은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FC도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는 구단 중에 한 구단이고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야 또 관중분들께서 이 구장으로 찾아오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구팬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네이버 스포츠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축구장으로 한번 직관을 가셔서 이런 이벤트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물론 이렇게 중계로 화면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넓은 그라운드 굉장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한번 직관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화성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정지용 선수인데요. 정지훈 선수가 7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쓰리톱으로 나서는 장영기, 조동건, 이인규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주느냐, 그건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문을 뚫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백승우 선수가 8골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후반기 두 경기 연속골,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 백승우 선수의 발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오늘 경기에선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이 강용석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강용석 선수가 이 전반기 막판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강용석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강용석의 활약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록색 카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화성FC 선수들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강릉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이 초록색 그라운드를 물들이려 이제 입장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FC 같은 경우는 2회 연속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했었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5일 동안 5일 연속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철 감독이 이런 일정은 처음이었다 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심판진과 함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트 키즈들도 손을 막 잡고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이런 추억을 한번 가지게 된다면 커서도 축구에 대한 애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축구 팬들을 위해서라도 각 구단에서 이런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뒤에서부터 갈게요. 저쪽에서. 선수들이 늠름하게 또 힘차게 입장을 했고요. 오늘의 주심들과 함께 일렬로 도열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의 표정을 가깝게 잡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깝게 보니까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선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캡틴 조동건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장갑을 낀 김진영 선수. 화성FC 이 홈팬들을 맞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화성FC 같은 경우는 홈에서 5승 3무 4패, 원정에서 5승 5무 1패, 이 원정보다 홈에서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팀들이 홈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홈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뛰어줄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VIP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와서 선수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화성FC의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이 강철 감독의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철 감독의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이다. 남는 순간이기도 하고 남을 순간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의 심판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창 주심, 송정환, 김정건 부심, 하헌섭 대기심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아마 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우승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우승은 끝까지 잊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에스코트 키즈들과 함께 네, 굉장히 귀여운 또 에스코트 키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중계를 했었는데요. 초등부에서 어떤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왜 울음을 터뜨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의 공식 대회 첫 번째 골이었더라고요. 아마 강철 감독도 이 보는 눈이 없었다면은 이 울음까지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구대엽 선수 지금 관중들에게 홈팬들에게 이 볼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인볼을 잡아라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성주 선수가 굉장히 화이팅 넘치게 이 관중석을 향해서 볼을 던져줬습니다. 구단과 선수들이 이렇게 팬 서비스를 잘 해주면은 관중들은 이 축구장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축구도 재밌는데 이 선수들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면은 이 로열티라고 하죠. 굉장히 충성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저희가 이제 선수들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게임 재밌게 하려면은 어떤 일을 나누나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스 게임 될 거 아니야. 공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도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리고 역수역 이런 거 당할 거 끊자 위해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이기시다. 조정권 선수, 조정권 선수와 선수들이 나눴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방금도 이 음질이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준비했던 거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보여주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화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네,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장영기 선수 이 화성FC에서 장영기 선수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선수가 이 성남FC에서 임대로 온 선수인데 지금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기 22라운드부터 이제 출전했는데 22라운드, 23라운드에 이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가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경민, 네, 그리고 강철 감독이죠. 이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기록했던 강철 감독.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른쪽, 이번엔 강릉시민 앞쪽으로. 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의 김도근 감독. 양팀 감독의 카리스마 대단한데요. 경기 초반 조용히 이제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는데 양팀 감독의 카리스마 이 화면 밖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빵한주 골키퍼 길게 처리합니다. 뒤쪽 한 번에 길게 수비 헤더. 네, 여보세요. 오른쪽 장영기. 예예. 그대로 나갔습니다. 처리가 답답하고요. 강릉 시민의 스로잉 공격. 공개 팀이신 거죠? 예. 이거 원래 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 조끼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지었고요. 뒤쪽. 이번에 화성 FC 높게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식. 공을 뺏어냈고 유호성, 강용석. 뒤쪽에서 템포를 죽입니다. 강릉시민 김선태. 다시 뒤쪽 지병호.
강릉 시민의 캡틴 지병호. 그리고 지금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이인규. 이인규가 잡고 박스 왼쪽 이인규 스텝 오버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 수비가 먼저 가져갔고요. 그리고 조심히 휘슬이 울렸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강릉 시민의 완벽한 미스였죠. 이 후방에서의 패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화성FC에게 이인규 선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곧바로 들어가면서 인터셉트를 해냈습니다. 오늘 이 화성FC에서는 이 정지웅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골, 이 골을 누가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조동건이 이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롱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오른쪽에 강용석이 있었습니다. 화성FC의 프리킥. 김진영이 준비합니다. 김진영 오른발로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뒤쪽 그리고 오른쪽에 수비 클리어링. 뒤쪽에서 구대엽의 턴. 구대엽이 끝까지 마지막에 강릉시민의 이 공격수에게 공이 갔는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화성FC의 스로잉 공격. 장영우가 준비합니다. 앞쪽 좁은 공간 다시 주고받았고요. 라인 쪽 보시면 나갔다는 판정. 이 화성FC 같은 경우는 홈경기에서 5승 3무 4패, 원정에서는 5승 5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4승 2무 5패, 원정에서는 3승 6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홈과 원정이 뚜렷한 강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성의 홈경기, 강릉시민의 원정경기가 되겠습니다. 뒤쪽 안전하게 화성FC 공을 흘렸습니다. 주고받는 패스에 강릉시민 템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캡틴 지병호 오른쪽으로.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이 지병호 선수가 롱킥으로 계속 강용석 선수를 노리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화성FC가 초반에 이 후방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토대로 몇 차례 기회를 가져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상대 선수 맞고 나가면서 화성FC의 스로잉 공격. 네, 안지호 선수였습니다. 김성주 선수들이 밀집돼 있고요. 뒤쪽 멀리 차줍니다. 방향 전환.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장영호.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봤는데 장영기와의 호흡이 좋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민 화성FC의 압박. 화성FC 선수들 이 풀어주는 듯 하면서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는 선수들이 압박해 들어가면서 상대 선수의 볼을 빼내오고 있습니다. 이병욱 왼발로 툭 찍었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면서 김진영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고요. 김진영의 골킥. 높게 하프라인 쪽
중원에서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요. 왼쪽 이번엔 화성이 롱킥으로 전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영기를 봤는데 지금은 강릉의 이 수비진도 굉장히 두텁네요. 다시 한번 장영우. 주고받았고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선태. 그리고 유기적인 패스. 마지막에 타겟이 되지 않았군요. 오른쪽. 끝까지 달려가면서 장영기가 일단은 공을 아웃시켰습니다. 장영기 선수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지금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남FC에서 임대로 온 선수. 뒤쪽 화성FC가 강한 압박을 들어가면서 지금은 강릉시민의 후방에서 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높게 뜬 볼. 다시 뒤쪽 헤더. 어우, 지금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구대여 왼쪽을 받고요. 좌우 폭을 넓게 가져가는 화성FC. 다시 왼쪽 김성주. 그리고 공을 터치라인 아웃시켰고요. 지금은 선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화성FC 캡틴 조동건 선수. 다행히 일어났고요. 이제 전반 시작한 지 8분 40초. 8분 4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022 K3 리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경기, 이 경기 빼고는 5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선수들 시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부상을 끝까지 조심하면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현재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 최남준. 최남준 마지막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방 쪽으로 볼을 빼낸 화성FC.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 장영기. 지금 이인규 선수네요. 이인규 뒤쪽 터치라인 쪽에서 강릉시민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선수들의 이 볼에 대한 집념이 무섭습니다. 박선주. 하지만 저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이 탈압박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 반대편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탈압박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양팀 모두 이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이병우 선수가 이 센스 있는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공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원터치. 이번엔 새끼가 좋지 않았네요. 화성FC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의 스로잉 공격 모두 다 장영우 선수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전반 초반 이 스로잉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번에도 3명의 선수가 둘러싸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 조동원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긴 했지만 양팀 선수들 오늘 경기를 임하는 이 각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번에도 장영호 몸을 던지면서 막아냅니다. 백승호. 백승호 선수가 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저렇게 몸을 던지면서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죠. 이병우 선수와 이제 조동건 선수였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쪽에 공간을 봤고요. 장영기 오른발로 박스 안쪽까지 수비 헤더. 아크쪽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원터치 패스 끝까지. 그리고 공을 가져왔고요.
황한준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뒤로 흐릅니다. 안지호 어깨를 먼저 넣으면서 공을 그대로 아웃시켰고요. 김경민 뒤쪽으로 김진영 골키퍼. 어우, 지금도 강릉시민의 선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터치 장영기. 다시 한번 장영우. 구대여 중앙 쪽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태클. 공만 뺏어왔고요. 라인 쪽. 오, 그리고 공간 패스 한 번에 수비에 발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영기 선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준 장영기와 장영우. 아, 그리고 하마터면은 지금은 화성FC 입장에선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장영우 다시 한번 스로잉 공격. 오른쪽 이 화성FC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 지금도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프리킥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선수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장영우. 터치라인 쪽에서 선수와의 몸싸움 이겨냈고요. 뒤쪽 구대여 김경민 왼쪽으로 안지호.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안지호 선수 상대 선수를 몸에 맞고 나가면서 화성FC 스로잉 공격. 주심이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뒤쪽으로 빼졌고요. 한 번에 원터치로 반대편을 봤습니다. 발까지 맞췄고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장영우. 부심의 휘슬. 네, 지금 박선주 선수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살려냈습니다. 황한준의 프리킥. 양팀 모두 전반 초반 이렇다 할 공격 루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롱볼로 상대편의 이 뒷공간을 노리고 있고요.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압박, 강한 압박을 하면서 이 한 번의 실수를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슈팅까지, 이 예리한 슈팅까지 시도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서 장영우와 장영기의 호흡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른쪽 장영기 그리고 김성환 왼발로 찍어봤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차승현 앞쪽으로 다시 차승현 오른발 그대로 흘렀습니다. 장영우 김경민 앞쪽으로 짧게 김민식 왼발로 길게 봅니다. 오른쪽 연결이 됐고요. 장영기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끝까지 달려가 봤습니다. 마지막에 파울 휘슬이 울렸습니다. 장영기 선수가 네, 오늘 오른쪽 이 오른쪽에서 굉장히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있고요. 이 박선주 선수와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은 장영기 선수가 이 터치는 좋았는데 이 트래핑이 살짝 길면서 이 박선주 선수에게 볼을 헌납했고요.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번엔 중간에 커트. 이병호. 이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이 후방에서의 볼 작업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후방에서의 미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 또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패스가 필요한 강릉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의 슬로잉 공격 앞쪽으로 짧게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구대여 그리고 오른쪽 장영호 패스 미스. 다시 한번 장영호 중앙쪽. 어우 그리고 백승우 선수의 압박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백승우 선수가 저렇게 뛰어주면은 이 동료 팀 동료 선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남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양기훈 선수. 양기훈 선수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수비 진영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3명 사이 마지막 4명. 마지막 4명은 뚫지 못했고요. 그리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조동건. 아 여기서 이 발을 넣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고요. 김선태 선수로 보이는데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주심이 가서 약간의 주의를 줬고요. 왼쪽 전진 패스 박선주 라인 따라서 중간에 하지만 연결됐습니다. 최남준 박스 왼쪽 최남준 짧은 패스 그리고 백승호 백승호의 턴 백승호의 턴 뒤에서 잡았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백승호. 백승호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더니 결국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두 명을 속이는 이 턴 굉장히 이 센스 있는 턴을 보여줬고요. 지금 장영호 선수가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백승우와 요성이 준비합니다. 백승우와 유호성 바로 때릴 수도 있고요. 동료 선수의 머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백승우 오른발로 날카롭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백승우가 얻은 프리킥 백승우가 해결해봤는데 방향과 색이 모두 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진영의 킥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냈고요. 나가라는 사인 하지만 방금 장면에서 이 백승우 선수 정말 열심히 뛰면은 기회는 온다 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열심히 뛰더니 결국에는 좋은 기회까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왼쪽으로의 방향 전환 박선주 박선주 앞쪽으로 중앙쪽 힐패스 그리고 유호성이 앞쪽 오른쪽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오른발로 반대편 반대편을 바라봤는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반대편에 최남준이 있었는데 이 최남준이 따라가기엔 거리가 좀 멀었죠. 근데 강릉 시민의 이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이 롱킥으로 롱킥 일변도로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중앙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격 루트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압박 강릉 시민 공을 뺏어왔습니다. 백승호 그리고 연결될 거예요. 최남준 왼쪽 박스 안쪽에 진입 최남준 오른발 반대편 선수가 없습니다. 차승현 다시 뒤쪽 최남준의 턴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뒤쪽. 지금 강릉 시민이 분위기를 탔습니다. 다리 사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조동건이 뒤쪽 구대여 반대편을 봅니다. 앞쪽으로 왼쪽 화성FC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구대여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 화성FC가 한 골을 먹히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우당탕탕하는 사이 지금도 강릉시민 공을 뺏어왔습니다. 중앙쪽으로 두 명의 선수 다시 한번 강릉시민
구대엽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김민식의 헤더. 이인규 왼발로 한 번에 하프라인 쪽 조심해 휘슬이 울렸습니다. 캡틴 지병으로 보이는데요. 백승우 선수의 힐킥 그리고 최남준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좀 세도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이것은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강릉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찬스를 한 차례 날렸습니다. 강릉시민 입장에서도 이 분위기를 잡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분위기를 잡았을 때 골을 넣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축구거든요. 아무리 점유율을 90% 가져갔다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왼발 슈팅 그리고 굴절된 볼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쪽으로 연결해봤고요. 백승우 선수, 제가 백승우 선수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 역시 지금 순두부 트래핑과 함께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이번에도 백승우가 준비합니다. 짧게 졌고요. 왼발 크로스 박선주. 오! 김진영. 김진영 선수가 완전히 속았는데 지금 골대로 들어가면서 쳐냈습니다. 지금은 화성FC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세컨볼이 다행히 동료 선수에게 갔고요. 강릉시민 몰아붙이고는 있는데 화성FC의 골문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 팀들이 한 번씩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잡았을 때 골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전반 초반까지는 양 팀 모두 제대로 된 분위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박선주 선수. 지금 김진영 골키퍼 깜짝 놀랐습니다. 두 손으로 쳐내면서 일단은 실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박선주. 두 명 사이. 그리고 좋은 턴 최남준. 최남준. 아크 쪽 연결됐고요. 유호성. 뒤쪽 짧은 패스. 유기적인 패스. 뒤쪽 왼쪽으로 최남준. 강릉시민의 이 전방에서의 패스 플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충돌이 있었지만 주심의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공을 바깥으로 쳐냈고요. 차승현 선수로 보이는데 차승현 선수와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화성FC의 스로잉 공격 뒤쪽으로 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지금 전방에서의 이 최남준 그리고 백승우 두 명의 선수가 정말 빛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강용석 선수까지 폼을 찾는다면 네, 이 선수들이 전방에서 굉장히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았고요. 왼발로 방향이 좋지 못했죠. 그대로 중간에 커트. 강릉시민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박스 안에서의 짧은 패스도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민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중요한 게 역습 상황에서의 실점을 이 실점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심의 휘슬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구대엽 선수가 조금은 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구대엽. 주심은 강릉시민의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박선주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강릉시민의 박선주 짧게 줍니다. 앞쪽 가슴 트래핑. 오늘 강릉시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승우 살짝 로빙 패스 시도했고요.
그리고 최남준. 어, 최남준과 백승우. 백승우와 최남준. 물론 방금도 업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이 수비 뒷공간을 노려주는 이 백승우의 로빙 패스. 아, 그리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김진혁 골키퍼. 이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얼른 폼을 끌어올려서 슈팅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전 이제 중반이 지났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격에서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에 0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 김경민. 오른쪽 길게 줍니다. 장영호. 장영호가 받아냈고요. 그리고 최남준. 오, 최남준 선수 지금 이곳이 이 강릉 시민의 후방이었는데 전후방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남준 짧게 오른쪽. 그리고 다시 한번 장영호. 구대엽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성환. 왼쪽에 안지호. 짧게 높게 뛰었고요. 김경민. 중간에 커트. 오른쪽 다시 한번 화성FC 센터서클 쪽 백승우. 백승우 마지막 패스 미스. 오른쪽 센터서클 쪽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강용석. 강용석 오른쪽 왼쪽을 받고요. 백승우 한번 접고 접는 과정에서 선수의 발에 걸렸고 또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강릉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력도 좋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대0의 스코어. 강릉 오늘 게임력이 수준급이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EPL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공격 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에서의 침투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력으로 스코어가 승부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0대0의 스코어. 오른발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그대로 돌아 들어오면서 장영호의 크로스. 차승현. 차승현이 먼저 클리어링 했습니다. 뒤쪽 김경민.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다가 골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성 FC의 이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승현.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주니오 선수가 지금 후보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니오 선수가 언제 투입이 될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 태클로 공격을 무마시켰습니다. 오 지금 뚫렸다면은 1대1 찬스였는데 역시 캡틴 지병우. 지병우가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조금의 미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대1 나는 황한준 골키퍼에게 1대1의 부담을 지진 않겠다. 이런 것을 지금 온몸으로 표현했거든요. 화성FC의 김승호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승호 지금 장영기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화성FC의 김승호 선수. 김승호 선수 왼쪽 윙어로 뛰어줄 것 같은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일단은 화성FC 입장에서는 전반에 이 공격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김승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경민. 장영호. 앞쪽. 김승호. 주심의 휘슬.
네, 지금 화성FC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잘 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박스 근처로 모여들고 있고요. 지금은 김성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골입니다. 골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화성FC. 김성주가 준비합니다. 김성주의 왼발 그대로 힘없이 안겼습니다. 황한준. 오른발 낮게 줬습니다. 잡아냈고요. 강용석. 이 강릉 입장에서는 강용석 선수가 오른쪽에서 살아나기만 하면은 지금 최남준과 백승우의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의 강용석도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지병호. 엄청난 슈퍼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지병호. 센터서클 쪽. 앞쪽에 떨궈졌고요. 강용석, 백승호, 그리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유호성 박스 안쪽, 유호성. 지금 김성주. 강릉에는 지병호가 있지만 이 화성에는 김성주가 있다. 지금 박스 안쪽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아크쪽 혼전 상황. 조심해 휘슬.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강릉의 입장에서 좀 아쉽죠. 박스 안까지 잘 들어갔는데 이 슈팅까지 때리고 나온다면 이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다 했을 때는 그렇게 아쉽진 않겠지만 방금은 약간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슈팅까지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 김성주 선수가 가감없는 태클로 이 볼을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스코어 0-0. 이 스코어가 0-0이지만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이 공격 루트도 롱볼의 일변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방금은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화성FC의 옵사이드. 이번엔 황한준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선수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수신호를 보냈고요. 황한준 오른발로 낮게. 황한준의 이 발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백승우 오른쪽 강용석 오른발 슛 막았습니다. 김진영. 네, 지금 오른쪽에 최남준 선수였나요? 백승우 선수와 지금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있었는데 백승우가 오른쪽을 줬고요. 그리고 강용석 선수죠. 오른발 슈팅 한 차례 예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방금은 이 백승우 선수가 강용석 선수한테 준 그 패스가 옵사이드였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은 화성FC의 옵사이드. 양 팀이 한 번씩 옵사이드를 주고받았고요. 최남준 왼쪽 박선주 이병욱 오른쪽 강용석을 받습니다. 방금 이 박선주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게 떴고요. 헤더 경합 뒤쪽 끝까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고요. 김민식과 유호성이 이 공을 다퉈봤습니다. 화성FC 입장에서는 오늘 이 3트로보로 나온 조동건과 이인규 그리고 교체로 빠진 장영기 이 세 선수가 좀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반 이른 시각에 김승호 선수를 교체로 투입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호흡이 제대로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은 장영호 선수가 오른쪽에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앞쪽 좁은 공간 원터치로. 오, 지금 선수가 높게 떴는데 이 착지하는 과정에서의 이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경합상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충격이 굉장할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 조심하면서 이 플레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일어나고 있고요. 김성환 선수 오늘 중원에서 뛰고 있는 김성환 선수였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2022 시즌 이제 K3 리그 오늘 25라운드 경기입니다. 이제 다섯 경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선수 끝까지 이 부상 없이 완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프리킥 준비합니다. 오른쪽 구대엽 다시 김성환 앞쪽으로 수비 헤더 오른쪽 구대엽 터치라인 쪽 장영우 중간에 그리고 앞쪽에 넣어줬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 강용석 하지만 김진혁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줬고요. 짧은 패스 왼쪽 그대로 나갔습니다. 장영우의 스로잉 공격 터치라인 쪽 좁은 공간 뒤쪽으로 공을 빼내왔고요. 김선태 센터서클 쪽 요성을 받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강릉시민축구단 후방에서의 볼 작업 이병호 황한중 골키퍼 길게 반대편 최남준을 받습니다.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트래핑이 되진 않았습니다. 최남준 화성FC의 스로잉 공격 장영호가 준비합니다. 앞쪽 오른쪽 라인 따라 흐르는 볼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이병욱 다시 한번 장영호 화성FC의 오른쪽에서의 스로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후방쪽 왼쪽을 줬습니다. 김민식 안지호 김성환 오른쪽 장영호 한 번에 길게 수비가 원터치로 막아냈고요. 이병욱 네 이제 전반 40분 이 전반전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백승우 백승우 선수 공에 대한 집념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김성환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이 상대팀의 스트라이커가 저렇게 무서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게 되면은 수비 입장에서는 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긴장된 상태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백승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준영 오른발로 오른쪽을 봤고요. 머리까지 맞췄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민 볼을 따내왔고 박선주 뒤쪽에 왼발로 쳤습니다. 백승우 김진영의 헤더 네 방금은 이 김진영 선수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백승우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갈 뻔했습니다. 네, 역시 열심히 뛰는 자에게 기회가 가라니 이 백승우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가고 있고요. 박선주 짧게 줍니다. 터치라인 쪽 다시 한번 강릉시민 주고받는 패스 중간에 김승호 오른쪽에 공간을 받고요. 다시 한번 강릉시민 캡틴 지병우 양기훈
강릉 시민은 이 지병호와 양기훈 선수가 든든하게 후방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자신 있는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준 그리고 백승호 왼쪽 강용석을 받고요. 강용석 박스 안쪽 강용석 수비 3명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백승호 어우 지금은 앞쪽까지 백승호 다시 한번 뒤쪽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오른발 슛 나갔어요. 강릉 시민 네 지금 강용석 선수 왼쪽에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강용석이 여기서 이 수비 3명 사이 수비 3명 사이를 뚫어내는 패스를 줬고요. 백승호 선수 역시나 연결되는 패스 그 빙글 돌면서 왼쪽에 있는 강용석을 봤는데 이 다시 한번 아 여기서 강용석 선수가 왼쪽이 있었군요. 오른발 슈팅 날카로운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네,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강릉 시민의 공격 왼쪽에서 코너킥 오른발 반대편 멀리 봤습니다. 머리까지 맞췄고요. 아크쪽 이렇게 되면 화성FC의 반격이죠.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이제 숫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템포가 약간은 늦췄고 뒤에서 유니폼을 잡으면서 이제 끊어냈습니다. 이병우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고요. 전반전 흐름을 짚어드리자면은 이 전반 초반에는 양팀이 이렇다 할 주도권을 잡지 못하다가 이 초반 이후로는 강릉 시민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의 지금 공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 0-0 물론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지만 이 화성FC의 골문까지는 뚫지 못했던 강릉 시민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반전을 잘 넘기게 된다면 화성FC에게도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전반전 끝나기 전에 이 한 골을 꼭 넣고 싶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화성FC 오른쪽 김승호 다시 한번 장영우 컷백 김승호 그리고 박스 안쪽 어우 지금 조동건이 이 다리 사이로 흘려져 봤는데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반대편에 이인규가 있습니다. 화성FC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이인규 선수 그리고 조동건 선수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 전반전에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약간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백승호 백승호 끝까지 살려줬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뺏겼습니다. 김승호 이인규 센터서클 쪽 왼쪽 왼쪽에서 크로스 올릴 준비 네 그리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요. 이제 전반전 막바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왼발로 높게 뒤쪽으로 흐른 볼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달립니다. 라인 올리는데요 중간에 약간의 미스 하지만 백승호에게 연결됐습니다. 하프라인 쪽 김선태 반대편 방향 전환 마지막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서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최남준 오른발 슈팅 그대로 흘러가면서 김진혁 골키퍼 안전하게 공을 안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양팀의 경기 전반전 0-0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높게 떴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0-0의 팽팽한 스코어로 네, 끝이 났습니다. 0-0의 팽팽한 스코어였지만 이 전반전은 분명히 강릉 시민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강릉 시민이 조금 더 우세했지만 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골까지는 만들지 못했다. 그것은 강릉 시민에게 하나의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페이크를 주면서 장지성이 공을 한 차례 차려다 말았습니다. 장지성 오른발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주한 수원 축구단이었습니다. 아,
표정은 굉장히 아직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먼저 1대 0으로 전반 30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오늘 경기 먼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고요. 네, 이 장면이었죠. 정태훈 선수인데요. 김선태, 강용석. 그대로 높게 뜬 공. 자, 헤더. 또 한 번 앞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 달려나갑니다. 자, 낮게 찔러봤습니다. 공사반입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빙글 돌면서 들어갑니다. 김정주 선수였습니다. 자, 김정주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최도에 들어가면서 2대 0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끝까지 박스 안쪽으로 살짝 넣어준 공 그대로 빙글 돌면서 오른발로 슈팅. 네, 완벽한 슈팅과 함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데려왔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주 선수가 역시 이번에도 한 차례 자신의 가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도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장지성 코너킥 찔러봤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골까지 경주 한수원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동현 선수. 자,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던 세트피스 기회였는데 자, 코너킥으로 올렸고 서동현 선수와 공다위 선수의 합이 맞았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코너킥 낮게 올린 공 그대로 아주 아슬아슬한 각도로 헤더로 맞으면서 상대편 코너를 노렸습니다. 또 한 번 안쪽 왼쪽 찔러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강릉시민 축구단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역시 후반전에서도 한 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경기는 이렇게 3대1이 됐습니다. 아,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강릉은 후반전에도 충분히 강한 팀이거든요. 끝까지 지고 있더라도 집중력 잃지 않고 어떻게든 득점을 또 만들어가는 모습 자, 방금 전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드리블 돌파 툭 치고 나오는 과정 양주 사람 많습니다. 가운데 반대 왼쪽 다 있어요. 왼쪽 선택 왼발 크로스 슈팅 골 김재민의 득점 선제골 양주시민 축구단 사람 많은 상황 왼쪽 선택 탁월했고요 박스 안쪽 침착한 패스까지 김재민이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양주가 1대0 앞서갑니다. 네, 후반 88분에 터진 양주의 골 오늘 경기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양주시민 축구단 그 역습을 이용하면서 오늘 경기 양주시민축구단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다시 보시죠. 헤더와 헤더 싸움 끝에 결국에는 왼쪽을 열어냈고요. 침착하게 왼쪽 선택, 왼발 패스와 오른발 슈팅까지. 박스 안쪽에서의 성주 FC 수비가 어디를 막아야 될지 잠시 벙쪘거든요. 좋은 마무리로 오늘 경기 결국에는 1대0 양주시민축구단이 앞서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왼쪽 다시 한번 신재욱을 받고요. 신재욱 왼쪽에 이번엔 김영규 중앙 쪽으로 주고 내줬고요. 오른쪽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전반 37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세컨볼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그 볼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유환 선수였나요? 박유환 선수 계속 지켜보더니 이 원샷 원킬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24라운드 원더골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박유환의 오른발 빨랫줄처럼 들어가면서 이 골 반대편 이 먼 쪽 골문을 갈랐습니다. 네, 여기였죠. 김민균 그리고 김영규 중앙 쪽에 연결해 줬는데 서명원이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박유환을 봤고요. 그대로 들어오면서 뛰어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이 대전의 연계 플레이도 볼 수 있었고 박요한의 오른발의 능력 이 발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박요한의 선제골 스코어는 1대0 대전한국철도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네,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고석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 이후에 크로스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립니다. 이번에 이강욱 왼쪽에서 왼발 크로스 그대로 31분 전반 31분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임예담. 자, 임예담 선수가 올 시즌 이제 한 개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는데 올 시즌 첫 골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신고를 합니다. 방금도 이강욱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면서 왼발로 크로스. 그 다음에 임예담 선수가 우당탕탕하는 사이에서 이제 골문 안으로 잘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당진 시민축구단은 오른쪽 수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오른쪽 수비에서 또 크로스가 올라왔고 또 실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강욱 선수가 정말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스위칭을 하면서 이 공간이 나올 때마다 크로스까지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변칙적으로 창원이 전술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는 이제 꽁꽁 묶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순간적으로 옮기면서 지금 정말 많은 공간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로스를 정말 편하게 올렸고 또 확실하게 임재단 선수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른발을 쭉 뻗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임예담 스코어는 1대0. 네, 물론 지금 크로스 그리고 임내담 선수의 등지는 동작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당진시민축구단의 센터백들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수비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은 수비수 3명이나 있었거든요. 센터백이 있었지만 임내담의 발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태연찬 오른쪽에서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날카롭게 루안의 헤더골. 와, 방금은 루안 선수에게 한 골을 부탁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루안 선수가 한 골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이 직전에 박지우 선수가 이제 맨투맨 마킹을 했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루안 선수를 놓치면서 정말 완벽한 헤딩 슈팅이 됐습니다. 루안 선수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제 됐지 해줬다. 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펼치게 된 루안 선수고요. 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해주고 있는데 네, 데베토 세레머니죠. 네, 이 코칭 스태프 혹은 선수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또 아이를 또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 선수 멋진 헤더골이 나오면서 창원 시청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방금은 태원찬 선수의 이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갔었고 지금 이 정말 런닝 헤더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면서 루안 선수에게 정말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방금은 엄청난 임팩트였습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루안의 헤더. 그 최근에 야구에서도 그 이정우 선수 있죠? 이정우 네. 선수에게 이정우 여기로 홈런 쳐서라고 했는데 아, 네네. 바로 거기로 홈런이 가지 않았습니까? 루안 선수에게 방금 이제 한 골 부탁한다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곧바로 루안이 한 골 해줬습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신 팬분께서는 약간은 소름이 끼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진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크로스 두 방에 지금 두 개 실점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런 전방 패스를 전반전 내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창원시청의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오른쪽 이번에 터치 좋은데요? 침투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들어왔어요. 제갈재민 오늘도 한 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갈재민 자, 본인의 정말 대단한 스피드 그리고 본인의 대단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4경기 연속 득점을 펼쳐내는 제갈재민입니다.
제갈재민 선수 이렇게 되면 7경기 5골입니다. 네, 이적 후 7경기에서 5골. 정말 이적해서는 본인의 능력 가감없이 잘 발휘하고 있고요. 지금도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제갈재민입니다. 이적해오자마자 당진시민축구단의 에이스로 떠오른 제갈재민. 이 제갈재민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궁합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런 역습축구에 있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줬고 그리고 교체 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곧바로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패스도 남윤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제 경합과 마무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쉬운 위치는 아니었는데 그 각도를 뚫어내고 이 반대편 포스트로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퍼스트 터치를 안쪽으로 잘 가져갔기 때문에 최명희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제갈재민 선수를 놓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결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간 창출. 신영준을 받고요. 신영준. 신영준의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신영준 왼발로 그대로 크로스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 김민준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이 전방 후반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 결국에는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준의 선제골 후반 전반 42분에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부산교통공사가 먼저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방금도 이 신영준 선수가 수비를 한번 흔들고 난 후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이 왼쪽에 있던 김민준을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가 놓쳤습니다. 앞쪽 못다. 박스 왼쪽 왼발로 높게 떴고요.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못다. 2대1 패스. 왼쪽 강신명 왼발 크로스 뒤쪽에 흘렀습니다. 여기서 윤영호 들어갑니다. 윤영호의 동점골. 네, 동점골이 바로 나왔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골 넣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윤영호 선수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윤영호의 동점골. 스코어는 1대1. 승부의추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왼쪽에서 모타 선수가 버텨주고 이 동료 선수한테 준 후에 이 크로스가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반전. 네, 전반전은 양팀 모두 이 강릉시민축구단에 조금 우세했던 전반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반전 같은 경우는 강릉시민축구단의 이 백승호 선수 그리고 최남준 선수, 강용석 선수를 토대로 이제 공격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골까지는 만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이 구름이 많이 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비까지 내리는 것을 방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진 이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오늘 전반전 시작할 때 이 에스코트 퀴즈와 함께 오늘 이벤트성으로 진행됐던 이 사진 촬영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인볼 증정까지 네, 김성주 선수가 잘 받았지 라면서 이 선수 관중석과의 교감도 했었습니다. 저런 이벤트가 많아져야 이 팬들도 그 경기장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팬들도 그 축구 팬들도 더 많아지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죠.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이 힐킥으로 최남준에게 연결했고요. 반대편을 봤는데 이 선수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마무리가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 백승호 선수 이 왼발 슈팅까지 노려봤지만 왼발에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기서 와 지금 김진영 선수가 깜짝 놀라면서 두 손으로 쳐내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이 세 명 사이를 뚫어내는 네 지금
강용석의 센스 있는 패스 그리고 백승호 참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마지막 슈팅이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후반전 이 화성 FC의 반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이 분명히 강릉시민축구단 전반전의 분위기를 잡았지만 이 골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반전의 흐름 어떻게 변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의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위치해 있습니다. 높게 뛰었고요. 강용석 가슴 트래핑 반대편 백승호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하지만 인터셉트 지금 후반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용석 오른발로 수비가 발을 뻗었고요. 오른쪽 차승현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잉 공격 차승현이 준비합니다. 앞쪽에 수비가 먼저 어깨를 넣었고요. 뒤쪽 원터치 선수들의 압박이 거셉니다. 이 공을 소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패스를 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차승현 이도겸 강릉시민의 이도겸 선수가 투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른쪽 강용석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김진영 골키퍼 안전하게 처리 선수들과의 선수 교체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운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중원에서의 볼싸움이 치열합니다. 후방에서 왼발로 반대편을 길게 바라봤고 네 여기서 김경민의 헤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선수 맞고 굴절 끝까지 따라갑니다. 뒤쪽에서 김성주가 밀었다는 판정이 나왔죠.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주심이 다가가서 약간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도 백승우 선수죠. 차승현 선수인가요? 차승현 선수의 이 투지 공을 보고서 바로 달려갔는데 이 김성주와의 한 차례 충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이번엔 박선주가 준비합니다. 박선주의 왼발 앞쪽까지 수비가 먼저 헤더로 클리어링 돌아섰고요. 백승호 선수 또다시 좋은 턴으로 지금은 이 중앙에서의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주심이 다가가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눴고요. 아크 중앙 쪽 바로 때리기에는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과연 후반전에는 결정을 지을 수 있을지 양기훈 선수 반대편에 백승우 선수인가요? 두 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두 명의 선수 바로 오른발 날카롭게 네 방금은 대포에 같은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병욱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대포에 같은 슈팅을 하지만 살짝 높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이 첫 번째 슈팅 굉장히 이 강한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던 이병우 선수고요. 현재까지 스코어는 0-0. 이 0-0의 팽팽한 균형 어느 팀이 먼저 깰 수 있을 것인지 뒤쪽 몸을 날리면서 캡틴 지병호 트래핑이 좋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화성FC 다시 한번 김진영 골키퍼 김진영에게 연결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화성FC 같은 경우는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 체력적인 핸디캡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아직까지는 이 체력적인 부담감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이 경기도체육대회 진행을 하면서 5일 연속 경기를 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K3 경기와 리그 경기와 이 대회 경기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감 분명 존재할 겁니다. 오른쪽 끝까지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봤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조동건 마지막에 그리고 조동건 선수 이 화성FC 선수들의 이런 투지까지 볼 수 있는 그 오른쪽에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옵사이드가 되더라도 화성FC 입장에서는 저런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엔 황한중 골키퍼의 프리킥 줄 듯 말 듯 한번 페이크를 줘봤고요. 황한준의 오른발 높게 떠서 갑니다. 뒤쪽 다시 한번 헤더 이도겸의 헤더가 나왔고요. 좁은 공간에서 우당탕탕 뒤쪽 머리로 떨궈졌고 이번엔 화성FC 강릉시민의 선수들 끝까지 달려가서 그리고 양기훈 선수 그리고 이인규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인규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이 볼을 트래핑 한 후에 이 이인규 선수가 발에 터치가 있었다는 충돌이 있었다는 주심의 판정이 나왔고요. 네 이제 경기 시즌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갈수록 이 카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카드 누적 때문에 이 경기 뛰지 못하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굉장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옐로우 카드가 나왔군요. 한 번의 충돌이 있었고 또 이제 카메라에 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비가 잡힐 정도면 정말 많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우중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이 전반전 경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흐린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네, 결국 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왼발로 높게 뒤쪽 헤더 바운드볼 이도겸 뒤쪽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고 계속 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대비를 잘 하셔서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허덕일 선수가 이 화성FC는 허덕일 선수가 투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라인 뒤쪽 네 그리고 김효기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선수가 방금 옐로우 카드를 받은 이인규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효기 선수 화성FC의 답답한 공격에 혀를 뚫어줄 수 있을지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아크쪽 수비 헤더 뒤쪽에서 짧게 선수 간의 충돌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오, 지금은 두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한 번에 살짝 미끄러졌고, 지금 이 기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플레이를 조금 더, 어, 왼발 슈팅 날카롭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후방에서의 플레이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릉시민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자 지금 앞쪽으로 계속 이 공을 띄워서 보내고 있거든요. 선수가 한번 미끄러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는 오지 않고 약간은 물론 흐릿하지만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요. 부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쪽 오른쪽에서 오른쪽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김승호 터치라인 쪽 살짝 툭 쳐놓고 공을 오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일단은 터치는 바깥으로 공은 내보냈습니다. 어제 세 명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지병 캡틴 지병호 선수. 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비가 오고 있는데 청주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도 이렇게 기후적인 이 차이가 있다는 방금 정보가 들어왔었고요. 선수들 아 그리고 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경기장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번에 강릉시민축구단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화성FC의 조동건 캡틴 조동건 선수 매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길게 뒤쪽 중원 쪽에서의 볼 다툼 화성FC 안전하게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진영 골키퍼 왼쪽 반대편에 봤습니다. 머리에 맞았고요. 이번엔 강릉시민 전방으로 연결 강용석 뒤쪽에서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우 지금 상당히 깊은 태클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 허덕일 선수 주심이 약간의 주의를 주고 있고 네 여기서 이 드리블 돌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네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도겸 선수 그리고 이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비가 왔을 때 이 지난 22라운드 경기였죠. 당진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이 빗속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왼쪽 화성FC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 정지용 선수가 굉장히 멋진 골을 터뜨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지용 선수가 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박우정 이 화성FC 박우정 선수도 투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쪽 뒤쪽으로 턴 오 지금 박스 안쪽까지 오 화성FC 지금 엄청난 미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백승호
왼쪽 이도겸 박스 안쪽까지 여기서 오른발 슈팅 수비가 몸으로 육탄방으로 해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마 이 기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FC 지금은 뭐 치명적인 실수였죠. 후방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선수가 슈팅까지는 가져가 봤는데 이 수비가 6탄 방어 역시나 결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민 다시 나갔고요. 강릉시민의 스로잉 공격 뒤쪽 원터치 패스 패스 미스 뒤쪽으로 안지호 오른발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황한중 골키퍼 어우 지금 수문장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뒤쪽 센터서클 패스 미스 백승우 원터치로 왼쪽을 받습니다. 왼쪽에 최남준 최남준이 뛰어들어가지만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업사이드 후반 중반 지나오면서 약간은 양팀 모두 소강 상태에 집어들었고요. 이렇다 할 이 치명적인 기회까지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두 명의 수비 왼쪽에서 한번 접고 왼발 크로스 오 지금은 이 강용석 선수가 조금만 앞에 있었더라면은 이 공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흘러서 김진영 골키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화성FC 반격 중원 쪽 반대편 아 이 화성FC는 중원에서의 힘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서클 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김민식 바로 시작했고요. 왼쪽 줄듯 말듯 김경민 왼쪽 김성주 짧게 줍니다. 달립니다. 허덕일 왼발 크로스 반대편 수비가 원터치로 걷어냈고요. 왼쪽으로 떼굴떼굴 흘렀습니다. 그 전에 주심이 반칙을 선언했군요. 공격자 파울 최남준과 화성FC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이 왼쪽에서 아 지금은 두 선수가 한 대 엉켜 있었습니다. 박우정 선수 황한준의 골킥 오른발로 왼쪽을 받습니다. 왼쪽에 최남준 터치가 길었습니다. 화성FC 스로잉 공격 박우정 주심이 다시 위치를 조정했고요. 박우정 앞쪽으로 원터치 연결해왔는데 상대팀에게 볼을 빼앗겼습니다. 차승현 오른쪽 차승현 오른발로 앞쪽 그대로 백승호 잡아냈고요. 왼쪽을 받습니다. 왼쪽에 최남준 박스 안쪽까지 진입 최남준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최남준의 멋진 돌파 지금 왼쪽에서 이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이 움직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성FC의 수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남준 선수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반대편 김경민 왼쪽 김성주 돌파 왼쪽으로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케 쪽 뒤쪽 내줬고요. 왼발 슛 막았어요. 황한준 슈퍼쉐입 와 방금 들어갔으면 완전 원더골이었습니다. 김승호 와 이번 슈팅은 아까울만 하죠. 김승호의 강력한 왼발 모두를 놀래키는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뒤로 흘러진 볼 좀 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김승호
와 지금 구석으로 제대로 꽂혔는데 그 슈팅을 황한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승우 선수는 이 황한준 골키퍼가 조금은 야속할 수도 있겠는데요. 엄청난 슈팅 보여준 화성FC. 이런 슈팅 한 번으로 경기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된 공격 이번에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김성주의 왼발 짧게 올라갔습니다. 캡틴 지병우의 헤더 다시 한번 오른발로 그 자리엔 황한준 골키퍼가 있습니다. 와, 이 김승호 선수의 오른발 슈팅 이 계속 회자가 될 만한 그런 슈팅을 한 차례 때려줬습니다. 이 비가 오는 과정에서 이 공의 바운드를 맞추기가 힘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면서 굉장히 멋진 슈팅 한 차례 시도한 이 김승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 0대0, 0대0의 팽팽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떤 선수가 깰 수 있을지. 차승현 앞쪽으로 주고받았고요.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도겸 그리고 오른쪽에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강용석 그리고 중간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김진영 골키퍼 박수를 치고 있죠. 김성환 선수가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이 크로스를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이게 연결됐더라면은 최남준 선수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 양팀 코너킥을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선주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박선주의 왼발로 길게 갑니다. 뒤쪽 그대로 흘렀고요. 최남준 한번 툭 차고 오른발로 날카롭게 김진영 골키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뒤로 흐른 볼 그대로 공 살아 있습니다. 오른쪽 박우정 지금 강릉 시민의 이병욱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크로스를 저지했고요. 왼쪽 캡틴 지병호. 오늘 강릉 시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후방에서 전방에서 이 또 이 패스 플레이 오밀조밀한 패스 플레이도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강릉 시민이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골을 못 넣다 보니까 결국엔 화성 FC에게 이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들을 허용했습니다.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다면은 오늘 경기 분위기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 0대0. 왼쪽 김성주 뒤쪽으로 이대일 패스. 왼쪽 김혁이 한번 접었습니다. 반대편 수비에 발에 걸렸고 그 자리 김성주가 커버를 해줬습니다. 왼쪽에 길게 줬는데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냈습니다. 박우정 뒤쪽 줄듯 말듯 김민식 왼쪽에 있는 허덕일을 봤습니다. 허덕일 왼발 크로스 반대편 뒤쪽으로 흘렀고 다시 한번 아까쪽 김선태가 있습니다. 슈팅까지 시도하지 못한 화성FC 그리고 이번에 왼쪽에서 백승우 강릉시민의 백승우 뒤쪽에 최남준이 있습니다. 백승우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로 지금은 이 코너킥이나 스로잉 공격을 유도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자신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화성FC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은 이 박우정 선수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호 선수 상당히 아쉬워했고요.
뒤쪽 그리고 아크쪽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화성FC 잘 막아냈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왼쪽에 쭉 찔러졌고요. 달립니다. 김혁이의 왼발 크로스 깔아줬고요. 반대편 오우 두 명의 선수 맞고 굴절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이번엔 김혁이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잉 공격. 네 지금 박선주 선수가 이 날카로운 왼발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수비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경기장에 찾아주셨습니다. 이 화성FC의 홈구장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구단에서 팬들을 챙겨주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찾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찐팬으로 앞으로 정말 오래된 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바깥으로 멀리 벗어냈습니다. 왼쪽 박선주 끝까지 달려가 봤지만 공은 나갔습니다. 화성FC 스로잉 공격 김민식 뒤쪽 허덕에 김성환 오른쪽으로 라인 쪽 그리고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을 받고요.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왼쪽에 두 명 사이 강릉시민 오른발 슈팅 김경민 선수의 몸에 맞고 높게 떴고요. 백승호 뒤쪽 이병호 강릉시민 후방 쪽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도겸 약간의 미스 왼쪽 김선태 김선태가 왼발로 앞쪽으로 차줍니다. 그리고 연결이 됐고요. 최남준 뒤쪽 지금 좁은 공간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봤고요. 하지만 그 전에 김성주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왼발로 앞쪽으로 길게 수비가 헤딩으로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조동건 선수가 빠지고 지금 김재민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FC의 캡틴 조동건 선수가 아웃이 되고 김재민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김성주의 스로잉 공격 앞쪽으로 찍어줬고요. 왼쪽에서 달립니다. 김재민 강릉시민의 좋은 수비 차승현 앞쪽으로 그대로 연결했고요. 2대1 패스 달립니다. 공간을 보면서 오른쪽에 최남준의 오른발 백승호 연결은 됐습니다. 백승호 뒤쪽 왼발 맞았어요. 김진영 지금 김진영 선수가 한 번에 저그를 했는데 이 화성FC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골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공간이 보이자마자 바로 왼발로 이 도움답기도 하지 않고 발목 힘으로만 한번 때려봤습니다. 오른쪽 박선주 다리 사이로 공을 빼냈습니다. 앞쪽 김경민의 헤더 다시 강릉시민 김성주 이도겸 화성FC의 수비진을 두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쪽 김선태 양기훈 오른쪽 차승현 강릉시민 템포를 죽이면서
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기훈. 어우 지금 화성FC의 김재민 선수 끝까지 따라가 봤고요. 네,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 패스 상당히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갔고 백승호 선수가 잡고서 뒤쪽에 선수가 있는 거 보고서 살짝 내줬는데 어우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손이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골까지 이 골인까지는 막아냈고요. 뒤쪽 센터 서클 김민식 왼쪽 수비 헤더 어우 좋은 트래핑 백승호 하지만 인터셉트 이번에 화성FC의 반격 어우 그 전에 주심이 휘슬이 울렸군요.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면서 이제 강릉시민의 프리킥 이제 후반전 7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도 이 체력적인 부담 특히나 화성F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거치면서 이 체력적인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죠. 물론 이런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축구의 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국 축구 미래의 팬들 또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오늘의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관람하고 있으면은 선수들은 더욱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소녀 팬도 오늘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다시 한번 울렸고요. 앞쪽으로 짧게 네 오늘 오른쪽에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팬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두 명의 또 젊은 여성분들께서도 오늘의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중석에 찾아와 주셨고요. 이렇게 팬들이 많아질수록 선수들이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팬들을 위해서 또 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왼쪽에서 돌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김재민 네 지금은 이 어머님과 아기가 있는데요.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축구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축구장을 찾아오는 이 일상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화성FC 왼쪽에서 두 손에 번쩍 들었고 오른발 짜게 갑니다. 지금 수비가 멀리 벗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라인 왼쪽에 보면은 지금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비가 오매도 참 다양한 분들께서 이 중계를 위해서 또 이제 축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편에 보면은 이번에 남성 팬들께서 이제 조용히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앞쪽으로 짧게 오른발로 그대로 황한준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후반 78분이 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코어는 0-0. 양팀 선수들 모두 약간은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팀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네 그리고 화성FC는 벌써 5장의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했고 강릉시민축구단도 이어서 이 김동석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방금 강용석 선수가 경기장에서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동섭이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11여 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안에 이 김동섭 선수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양 팀에게 중요한 거 물론 지금부터 경기력을 좋게 가져가고 좋은 루트로 창출해내고 다 좋지만 일단은 한 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가 됐습니다. 오른쪽 김승호가 오른 낮게 크로스에 쉽게 마크에 냈고요. 최남준
최남준 한번 접었고 화성FC 선수들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공을 따내왔습니다. 김성환 왼쪽 김경민 오른쪽 김성환 네, 강릉시민도 지금 라인을 올리고 있고요. 반대편 오우 지금은 이 선수 괜찮나요? 충격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턴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발을 약간을 헛디디면서 왼쪽 다리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화성FC의 김승호 선수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제 다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네요. 물론 선수들 다른 팀이지만 이 경기장 이 승부에서는 냉철하지만 이 선수가 아플 때나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이제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허덕일 오른발로 올라갔어요. 양기훈의 헤더 이번에 강릉시민 뒤쪽 다시 한번 화성FC 이 경기 후반 막판에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화성FC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왼쪽에 공간을 받고요. 지금 뒷발로 약간의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김효기 선수 이렇게 교체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김승호 선수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이제 다리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성FC의 강철 감독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의 김도근 감독 지금은 앉아있을 수가 없죠. 뒤쪽 그리고 방금 화면에 김민혁 선수가 또 교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명의 선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하고요. 박선주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주 선수가 이 오버래핑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많은 활동량 그리고 세트피스를 전담하면서 이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후반 막판 이제 82분이 다 되어가는데 김민혁 선수와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왼쪽 그대로 나갔습니다. 앞쪽으로 여기서 김성주 왼 오른쪽으로 짧게 다시 볼이 튀었습니다. 화성FC 안지호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안지호 그리고 공을 가져왔습니다. 강릉시민의 역습 이번에 뜁니다. 김동섭 하지만 스피드에서 안지호 선수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을 떨궈졌고 지금 시간대에 한 번의 실수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이번에 왼쪽 김민혁이 주고받았고요. 조금은 천천히 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황한준의 킥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김선태 왼발로 찍어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동섭 오우 그전에 이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었는데 이 김동섭과 김진영 골키퍼가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강릉시민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이 날카로운 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그리고 김동석과 김진영의 충돌 다행히도 김동석 선수 일어났습니다. 후반전 교체로 들어온 김동석 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 보여준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김혁이 후반 84분 화성FC 김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김승호와 김혁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들 첫 번째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의 이 용병술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 김승호 선수가 날카롭게 왼발로 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효기 선수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와, 스코어 1대0. 이제 화성FC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만 해도 이 강릉 시민의 주도권이었는데 그때 골을 못 넣고 화성FC 후반 막판 주도권을 잡아서, 와, 지금은 완전히 구석을 노리고서 헤딩을 해줬습니다. 김혁이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그리고 강릉 시민의 수비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마크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 1대0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분명히 자신들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골을 넣지 못하고 결정을 짓지 못한 게 현재 1대0, 1대0의 스코어로 이 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원 쪽 주심의 휘슬. 왼쪽으로 갑니다. 이도겸 후방쪽 오른쪽 차승현 다리 사이로 빼냈고요. 앞쪽 전진 패스 차승현. 그 전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왼발로 주고받는 패스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허덕일. 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선수가 있죠. 주니오 선수가 후반 86분에 출격을 합니다. 주니오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입장을 했고요. 과연 강릉시민축구단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이제 6분 정도만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차승현, 왼쪽으로 졌고요. 백승호, 그리고 김선태 이번에 왼쪽을 봅니다. 이병욱. 정규시간 3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이병욱 앞쪽에 주니어 공을 뺏겼고요. 화성FC 가슴 트래핑. 지금부터는 마음이 급해지는 건 강릉시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뜁니다. 김재민. 어우, 멋진 태클 보여줍니다. 양기훈 선수가 이 1대1 찬스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왼쪽에서의 스로잉 공격. 김성주. 왼쪽 코너쪽. 지금은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화성FC의 김재민 선수가 이 코너킥을 주장해봤지만 주심은 단호하게 골키퍼를 가리켰습니다. 황한준, 차승현 오른발로 길게 주니어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니어 주심의 휘슬. 김동섭과 지금 김성환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 화성FC의 프리킥. 이제 후반 정규시간 1분 3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추가시간까지 해도 한 5분이 채 안되게 남아있는데요. 화성FC가 이 스코어를 끝까지 굳힐 수 있을지, 강릉시민은 이 스코어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잠시 후면 알 수 있겠습니다. 좁은 공간 화성FC 반대편 받고요. 백승우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주니어 뒤쪽으로 내줬고요. 차승현, 이도겸 반대편 왼쪽으로 받습니다. 김선태 그리고 왼쪽
길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고요. 기상상황도 안 좋고 선수들의 이 체력적인 부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겠고요. 이제 정규 시간은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원터치로 수비 헤더 양기훈 뱅글 돌았습니다. 공을 잡고서 하프라인 넘어서 라인 쪽 캡틴 지병호 뒤쪽 황한준의 골킥.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났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지병호 그대로 나갔습니다. 강릉의 캡틴 지병호 남은 시간은 1분 30초 남은 시간 2분 30초입니다. 뒤쪽 왼쪽으로 길게 강릉 시민 한 번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백승호 패스가 좋지 못했고요. 박우정이 길게 중간에 커트해냈습니다. 화성FC 스로잉 공격 김승호 오늘의 이 선제골의 이 조연이었죠. 김승호의 크로스 그리고 김효기의 헤더골. 현재 스코어는 1대0. 화성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뒤쪽 이병호 선수가 막아냈고요. 반대편 헤더 공 살아있고요. 주니어 하지만 김민식 터치라인 그대로 나가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잉 공격. 이병욱 뒤쪽 황한준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주니어 주니어의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김재민 왼쪽에서 지병호 어우 지금 태클에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재민이 파울을 얻어내면서 화성FC 프리킥.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성FC의 프리킥 반대편 길게 김성주가 받습니다. 정확한 패스 그리고 김승호 뒤쪽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파울. 지금 김승호 선수가 상당히 아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뒷발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다 지나고 있습니다. 짧게 졌고요. 여기서 박우정 부심의 휘슬.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1대0의 스코어로 화성FC가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강릉시민축구단이 전반적으로 우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시 승리를 가져가는 건 한 골을 넣은 화성FC가 됐습니다. 네,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김승호 선수와 김효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 선제골로 1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강영호였습니다.